결혼해요, 우리. 내가 여기서 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민우 씨도 알고 있나요? 이런 얘기까지 민우한테 할 필요가 있겠니? 간단하다. 너나 너희 아들은 우리 집 재산에 권리가 없고 또 민우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 애는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것. 사는 동안 애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혼을 하겠다는 것. 무슨 생각해요? 이 년 동안 가 있었던 미국 병원에 연락했어요. 랩에 자리가 비면 다시 가고 싶다고. 미국이요? 방법을 못 찾겠어요. 미안해요.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도 못 찾겠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은지 씨도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님 허락 없이 결혼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결혼하고 미국에서 10년쯤 살다 오는 건 어때요? 세종이는 중학생일 테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면 둘, 셋? 어머니도 마음이 풀리시겠죠. 한국엔 가끔 오고요. 은주 씨 가족들도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 내 생각 따라주면 안 돼요? 10년이란 세월 어쩌면 참 길지도 몰라요. 민우 씨 어머님께는 그게 10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안 그래도 죄송하게 하는 결혼, 그렇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난 자신 없어요. 그런데요, 아까 전화로 물어봤죠. 혹시 어머님한테 다녀왔냐고. 어머님께 억지 부렸어요. 결혼시켜달라고. 뭐라고요? 엉엉 울면서. 농담 말아요. 은주 씨 내가 뻔히 아는데. 어머님 허락하셨어요. 꿈꿨냐고요? 꿈 아니고 진짜로요. 자세히 얘기해봐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세할 것도 없어요. 어머님이 지셨대요. 의도한 건 아닌데 민철이 되게 잘 됐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미국 병원에 어플라이한 걸 친구도 및 동생 녀석한테 전화고로 알려준 모양이에요. 집안 안부도 물을 겸. 동생이 나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걸 어머니가 들으셨거든요. 엄마, 겁먹으셨나? 그러셨나 보다. 입맛이 확 도는데요? 많이 먹어도 돼요. 준비할 일 많겠다, 우리. 그런데 진짜로 어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 허락을 하셨다고? 진짜 이상한 일이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머니도 점점 우리한테 젖어드셨구나. 은주 씨랑 갈라놓으면 안 되겠다. 이제 아셨나? 세종이는 민우 씨 뜻은 고맙지만 저쪽 어머니께도 죄송해서 호적은 그냥 둘까 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이로 키우기로 했잖아요. 세종이한테 뭐라 그래요, 그럼. 저쪽 어머님이 세종이 보고 싶어 하시면 어떡하고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긴 태영이 죽고 남겨진 손자인데 그쪽 어머님께 이제부터 친할머니가 아니라 친할머니 친구로만 대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겠네. 그럼 어떡하지? 왜 이런 데서 만나자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동안 잘 계셨죠? 더 이뻐지셨나? 여기 서서 얘기할 거냐? 그동안 좀 늙으셨나?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너하고 한가하게 노닥거리게 생겼냐? 지영이, 우리 지영이 잘 지내죠? 그래, 잘 지낸다. 어쩔래? 결혼시키시나요? 네 놈이 우리 지영이가 결혼을 하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놈아, 어딜 가? 아무 상관없는 놈 취급을 하시길래. 용건을 얘기해라. 따라오세요. 어른들께 그럼 잘 말씀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머님. 응. 퇴근했니? 그럼요. 집으로 좀 와라. 누구 오라 그랬어? 너 왜 저녁은 안 먹고? 다이어트. 웨딩드레스 이쁘게 입으려고. 너 어디 갈 데 없어? 이밤중에? 가긴 어딜 가. 민철이한테 전화 좀 해봐. 심야극장 같은 데라도. 아까 오빠 만나고 들어왔는데 뭐. 그럼 마사지라도 좀 받든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 24시간 하는 데도 있잖아. 아 싫어. 아 그러다 그놈이 오던 데서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쫙! 나갔다 오라니까? 엄마 아까 그놈 만나서 얘기 다 됐다면서. 지영아. 알았어요. 알았다고. 넌 어떻게 하기로 했니? 결혼 허락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네. 언제? 오늘이요. 어떻게?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네. 그래서 하겠다고? 네. 정말로 하라 그랬어? 네. 세종이는? 세종이도 받아주시기로 했고요. 그럼 세종이까지 데리고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는 소리냐? 네. 너 내 말 명심해. 말씀하세요. 세종이는 네가 낳았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너 혹시 민우네 엄마한테 얘기했니? 네가 낳지 않았다고? 아니요, 아직. 하려고? 고민했었는데. 했었는데. 아이고 답답. 아이고 답답. 네가 낳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우리 세종이가 얼마나 더 과시를 받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민우야, 이미 알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게 뭐냐? 아주 생뚱맞게. 지가 낳지도 않은 애를 부득부득 데리고 오겠느라고 고집피우는 며느리가 이뻐 보이겠어? 내 아들 인생에 혹 붙이러 오겠다는 건데? 세종이가 어떻게 혹이에요, 어머니. 아, 시끄럽고 너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그러면 나도 네 결혼 허락해주마. 이 세상에 두 쪽, 세 쪽이나도 이 약속만은 꼭 지켜야 한다. 세종이는 너하고 우리 태영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내 말 알아들어? 안 그래도 세종이 호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대로 둬야지. 너하고 우리 태영이 사이에 올린 그대로. 아니다. 민호 호적으로 옮길래? 네? 아니지. 그래도 내 집 자손인데 그건 안 되지. 아무튼 네가 낳았다고 네가! 내 말 알아들어? 전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감사해요. 그럼 잔말 필요 없다. 약속이나 지켜. 알았냐고? 네. 민우한테도 입단속 잘 시키고. 민우 씨한테도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얘기 전할게요. 무슨 일이시래요? 네?